자, 16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오는 것은 무신집권기 주요 기구, 기구명, 특징. 자, 위에부터 중방, 고위 무신들의 회의 기구. 이 중방은 이제 무신정권 그 전기 때 주로 활용됐던 기구죠. 그 다음에 교정도감,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권력 기구, 최충원 시대 때 활용이 됐었고, 정방, 최후가 설치했죠. 여기는 최후가 설치한 인사행정 담당 기구예요. 실질적인 정치가 다 이루어지는 정방. 16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이 정방은요, 이제 나중에 그 최씨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도 그 기능이 계속 이어져요. 이 기능이 좀 이어지다가 근데 이때 이후로 이제 공민왕 시대 때 폐지가 돼요. 공민왕 시대 때 폐지돼, 정방은. 자, 17번. 밑줄을 그은 왕이 업적으로 오른 것은 왕께서 쌍성 총괄부 공격을 명하시어 그 지역을 되찾았다고 하네. 기쁜 소식이군. 드디어 천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게 됐구먼. 아, 죄송해요. 연기를 못해서. 자. 1번, 주요 지역에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 1번은 고려 성종 시기고요.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한 거의 시초라 볼수 있어요. 2번, 기인 제도를 처음 시행하여 지방 호족을 견제했다. 고려 태조 왕건. 3번, 후주 출신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했다. 고려 광종 왕소 시대. 그리고 4번, 과점법을 시행하여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했다. 고려 공양왕 시대 때 과점법이 시행이 됐지만, 이 과점법은 실제로는 신진사대부들 중에 그 급진개혁파들 있잖아요. 네, 급진개혁파하고 그 온건개혁파하고 이때까지는 그 과점법은 사실 같이 좀 움직였어요. 과점법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가지고 당시 이제 정도전, 조준 등이 다 이제 건의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최고 시중 자리였던 이성계가 최종 그 공양왕에게 장계를 올려요. 공양왕은 도장만 찍었어. 그리고 이때 시행된 그 과점법 때한 60만 결이 좀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방원위 시대 때 토지 조사를 한번 다시 해요. 이때 120만 결이 조사가 돼.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친원 세력인 기철 등을 숙청했다. 맞아요. 이 5번이에요, 정답은. 참고로 이때 기철은 그 몽골 원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의 황후인 기황후의 오빠죠, 기철은. 몽골의 마지막 황제인 순제. 순제가 이때 좀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약간 좀 융화된 라마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마교를 몽골에서 이제 성행한 종교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독실한 라마교 신자여가지고 정치보단 종교야. 그래서 이 틈은 이제 고려에 간섭할 틈이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쌍성 총관부의 내력에 대해서도 좀할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 고려 고종 시대 때그 몽골하고 전쟁을 할 때, 이때 그냥 동계 병마사를 죽이고 그 원의 그 귀순한 그 세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그 고려가 그 최씨 정권이 많이 부패를 해가지고 그 지방 정권에 약간 좀 불만이 있었던 세력들이 차라리 그 원에 그 귀순을 한 세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 세력 중에 한 세력이 전주 이씨 세력이에요. 이때 전주 이씨 세력이 그 이제 용비어천가에서 알수 있지만 용비어천가는 그 뭐냐? 아니요, 쌍성 총관부 설치 그 배경은요, 이성계 아버지가 아닌, 이성계 고조 할아버지이세요. 태조 이성계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 조선왕조 실록에서는
목조대왕으로 그 추전에서 부르는 그 인물이 있어요. 그 목조가 이 쌍성총과부 설치에 약간 기여를 해요. 그 원래 전주 출신인데 그 최씨 정권에 약간 좀그 불만을 품고 몽골에 귀의를 해요. 이때부터 이제 전주희 씨가 그 동북면 출신에 그 자리 잡게 된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래서 용비어천가에서는 이 목조부터를 목조 이쪽 탁조 환조 그리고 두 태태 태조와 태종까지 그 6대에 이르는 그 조상에 대한 그 창가를 지은 게 용비어천가예요.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목조는 이성계의 증조 고조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목조, 익조, 탁조, 환조. 그 록형님이 그 이자춘이라는 인물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이자춘이라는 인물은 그 용비어천가에서 나오는 환조예요. 환조 이자춘 때 이제 공민왕씨 때 다시 고려로 귀의를 해요. 쌍성총과부 폐지에 기여를 해. 왜냐면 고려가 정권이 이제 그 무신 세력 끝나고 권문수 세족들도 그 이제 약해지고 이때인 걸 시대를 딱 파악을 한 거야. 그 시대의 흐름을 딱 파악하고 다시 귀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환조는 그 동북면 병마사 직위를 받아요. 그리고 이 병마사 직위는 나중에 그 태조가 물려받아요. 그래서 목조 이쪽 그 전주희 씨가 동북면에 가서 세력을 잡고 그 최씨 정권에 대항해서 몽골에 그 귀의한 그때부터 시작한 게 용비어천가예요. 그걸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훈민정음으로 돼 있으니까. 18번 문제 갈게요. 밑줄 그은 불탑으로 오른 것은, 야, 역시 짜증나는 사진 문제.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모시고 왕위에 올랐어. 강경도감 설치하여 불경을 가능하고 불탑을 세우기도 했지. 세조는 약간 좀 그런 좀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을 좀 가졌어요. 조선 왕조와 유교 국가이긴 하지만 이제 조선 그 세조는 이제 그 김종서 등이 그 주도하는 그런 약간 왕족들을 약간 깔아뭉개고 재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그 운영을 했잖아요. 강력한 의정부 서사세. 그런데 이제 세조가 이제 그런 계유정난을 통해서 영의정 황보인 우이 그 좌의정 김종서 등을 다 제거하고 그 왕이 된 거야. 그리고 왕이 돼서도 그 사육신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이제 한명의 신숙주 구치관 등의 그런 의견에 의하여 단종도 제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피를 많이 흘렸단 말이야. 태종만큼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불교 쪽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긴 했어요. 18번. 그래서 정답은 4번 원각사예요. 원각사 3층 서탑. 자, 참고로 1번 불국사 3층 석탑은 신라 경덕왕대에서 회공왕대로 이어지는 그 불국사 그 건축대에 세워졌어요. 얘 불국사가 신라 그 경덕왕 때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근데 경덕왕 때 완성이 못 되고 회공왕 때 완성이 돼요. 그 성덕대왕 신종인 에밀레종도 그렇게 완성이 돼요. 워낙에 오래 걸렸어. 뭔가 종소리가 좀그 뭔가 깔끔하지 못해 가지고 아름다운 그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악기를 그 쇠문에 넣었대잖아. 그래서 나온 게 에밀레종. 김대성도 사실 그 불국사 지을 때그 약간 죽은 뭐 짐승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한 그 뭐냐 원혼 문제 때문에 그 쳤다고 하잖아요. 감은사지 3층 석탑, 정림사지 5층 석탑, 그리고 월정사 8각 9층 석탑 뭐 이런 것도 관계는 없죠. 5대산 월정사.
저는 아직 오대산은 가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 산간 지역에 있는 절들을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무릎을 수술했기 때문에 등산을 잘 못해요. 그 의학적인 그런 재활 문제 때문에 등산을 못해.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절의 그 대부분이 산에 지어져 있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뭐냐. 의상대사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그 화엄사도 그 구리에 지리산 기슭이 있잖아요. 지리산 기슭이 있잖아. 그래서 그 뭐냐, 그 구례군의, 전라남도 그 구례군의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이 구례화엄사 나들목이에요. 왜냐면 구례보다는 약간, 약간 유적지 이름을 같이 붙여준 거예요. 구례화엄사 나들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구례화엄사 나들목이 상당히 그 구례군의 북쪽에 있다? 그 용방면에 있어요. 구례군 북쪽에 용방면에 있어. 되게 이상해. 19번. 다음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처음에 백운동 서원이라고 불렸던 이 서원은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봉이 안양을 기리기 위해 설립했습니다. 안양 성리학을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1번. 최초의 사익 서원이었다. 2번. 전문 강자로 칠제를 두었다. 3번. 문헌공도로 불리기도 했다. 4번.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다. 5번.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을 두었다. 19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군수이기는 했지만 사익으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입술이 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참고로 양형고라는 장학재단은 고려가 그 국자감이 그 구제학당이 생긴 이후로 그 최충 출신의 그 구제학당 있잖아요. 그 문화시중을 지냈던 그 최충이 그 과거 시험을 출제하는 지공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려 문종 때 문화시중을 지냈는데 그 이제 물론 그 이자연도 그 문화시중을 지냈고 최충도 문화시중을 지냈는데 이제 최충은 나중에 그 뭐냐 문화시중에서 은퇴한 뒤에 그 구제학당을 열었어요. 그 구제학당을 중심으로 이제 개경에만 사학이 12개가 채워지니까 다들 인재들이 사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자감이 약간 보완책을 해가지고 양형고를 만든 거예요. 장학재단을. 자, 20번. 다음 검색창이 들어갈 전투로 오는 것은 1592, 드디어 시대를 넘어가가지고 임진왜란 얘기가 나와요.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대파한 전투로 견내량에 머물던 적군을 주변 바다를 유인한 뒤 하객진 전술을 펼쳐 물리쳤다. 이 전투로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장악하여 일본의 수륙 병진 계획을 좌전시켰다. 그 한산도 대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실은 거고요. 뭐냐? 그 뭐냐? 명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명량 영화에서 엔딩 장면이 사실 그거예요. 엔딩 장면이 그 한산도 대첩 그 포가 그 터지는 그 장면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명량 그 다음에 그 명량 회오리 바다를 향하여라는 그 영화가 또 만들어졌잖아요. 그 다큐 영화가. 그거 다음 영화로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왠지 한산이라는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결편으로 노량이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5번 한산도 대첩. 1번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그 이제 일본 해군이 그때 일본 해군들 중에요. 그 이제 이순신이 길을 막고 있었던 거라는 거 알잖아요. 그 고금도의 이순신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왜군들이 두 군데로 나뉘어서 몰려요. 그 부산하고 순천, 순천으로 그 몰렸는데 순천에 이제 소서행장이 있었거든요. 순천에서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철수한다는 거를 그 이제 풍신수길이 죽으면서 철수를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이 철수를 하게 된 사유를 조선군이 어떻게 소식통을 통해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지하게 그 철수하는 애들 그 뒤를 쫓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안 그래도 그 육군도 철수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바다에서 이순신이 막고 있잖아요. 그 순천 쪽에서 철수를 하려면. 그래서 뭐냐? 그때 이제 왜군이 해군하고 또 이제 철수하는 육군들까지 그 실어 나르는 배까지 합해서 500척이 모여 있었대요. 그쪽 바다에. 그런데 얘네들을 철수하기 위해서 해군의 그 주력 세력이 이순신의 몸빵을 해줘야 됐던 거야. 응. 주력, 그 육군 철수 때문에 해군이 몸빵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몸빵을 때워야 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이 노량해전에서 왜선이 아주 그냥 무려 수백 척이 격파가 돼요. 수백 척이 격파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몸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백병전까지 일어나요. 백병전까지 일어나서 끝내. 근데 이 전투에서 워낙에 근접전 진짜 처절하게 그 전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순신도 총탄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수백 척의 그 일본 해군이 몸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그 뭐냐 이순신하고 그 조명 그 연합 해군이 있잖아요. 이제 명나라 그 수군도독 진린하고 그 연합 해군을 이뤄가지고 연합함대가 걔네도 수백 척이야. 걔네들이 아주 그냥 아주 맹공을 퍼붓다 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포위망을 뚫고 철수한 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노량해전에서 그 진짜 그 이순신 조명연합함대의 그 공세 속에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철수한 세력들은 그 풍신수길이 죽은 다음 다시 이제 그 분열된 그 전국 그 뭐냐 무사들 사무라이들의 그 전쟁에 또 참여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냐 도쿠가와한테 그 붙은 사람도 있고 뭐냐 국가한테 붙지 않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죠. 이번 진포대첩은 그 뭐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전투에서 화약을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그 개발해서 사용한 그 최무선의 그 활용 전투였어요. 진포대첩은.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에서 탄약을 사용하게 되죠. 탄약의 역사는 우리나라 탄약의 역사는 이 최무선으로부터 시작돼요. 물론 세계 최초로 탄약을 만든 거는 중국 북송이에요. 중국 북송이었는데 그 북송 때 이강이라는 사람이 그 불꽃놀이를 하는 거 그런 거 보고 이거를 한번 탄약으로 개발을 해볼까? 하다가 탄약을 만들게 된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가 그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까지 쳐들어와요. 개봉까지 쳐들어왔는데 한 번은 격퇴를 당해요. 이 탄약이 송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가 이 탄약이 이제 비단길을 통해서 그 뭐냐 비단길을 통해서 그 이제 서아시아로 이제 이슬람 쪽으로 전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이슬람 쪽에선 또이 탄약을 뭐냐 십자군 전쟁 때 써먹은 거야. 이 십자군 전쟁 때 이게 그래서 그 당시 계속 그
계속 그 장거리 공격으로 활 쏘고 창 던지고 그렇게만 하던 그 유럽이, 야, 우리도 저거 하나 뺏어가서 만들자. 뿌려가서 만들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도 탄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도 100년 전쟁 그때부터는 그냥 너도 나도 다 탄약을 쓰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최무선이 그 탄약 기술을 몰래 들여왔죠.